겨울 다 됐는데 무슨 태풍이야. 저녁에 카페 손님 다 떨어지겠네. 추우면 오히려 따뜻한 카페를 찾지 않나? 비바람 불면 종종 걸음으로 아늑한 자기 집으로 찾아간단다. 그렇구나. 비바람 불면 집으로 가는구나. 이게 딸기꽃. 저게 호박꽃. 장미보다 예쁘지? 이렇게 작고 예쁜 꽃이 열매가 되는 거야. 아! 왜? 내 상추한테 왜 그래? 이거 풀이야.